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으니 조기 대선 준비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9월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상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. 네, 드루킹에 이어서 필명 서유기가 또 키맨, 열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중요한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이재명 차장. 예. 뭐 이게 이제 드루킹도 무슨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하고, 서유기, 조금 있으면 나올 산채, 중국 무슨 뭐 수호지, 서유기 생각난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필명을 쓰고 있고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암호를 가져야 됐던 뭔가 비밀스럽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 않으나 생각이 들고, 지금 서유기가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, 네.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. 화면을 보는 것처럼, 매크로 프로그램, 다시 얘기해서 댓글을 조작할 수 있는, 네.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계속 온라인에서 똑같은,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드루킹에 건넨 사람이 바로 이제 서유기고요. 네네. 더 중요한 게 그 드루킹이 이제 운영했던 조직의 자금을 사실상 서유기와 관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경공모의 자금 관리를 맡았다.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붉은색으로 표시해봤거든요. 예. 네. 그러니까 비누 판매 업체 같은 걸 운영해서 경공모가 경제 공진화 모임이라는 드루킹의 조직에 자금을 대고 또 중요한 거는 드루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에게 한 200만 원 정도 건넸다가 그 측에 건넸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이 서유기의 계좌를 통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. 따라서 이게 드루킹의 어떤 자금이 드러나고 나가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유종 기자. 이 서유기 필명 서유기의 박모 씨 2년 전에도 댓글 추천수 조작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고요. 네,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2016년 11월에 발생한 건데 이분이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조회수가 매우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또 추천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. 2만 건 이상의 그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댓글은 정작 5개밖에 달리지 않았어요. 사실상 뭔가 좀 수상하게 낌새를 눈치챈 커뮤니티 운영진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 그래서 박 씨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. 네. 자, 소종섭 국장님. 이 서유기 박모 씨가 온라인상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고요? 예, 뭐 활발하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자신과 관련된 뭐 개인적인 글 이런 건 거의 없고 정치적인 글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뭐 리트윗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아마 김경수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걸 다시 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네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되돌아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김 의원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. 네. 김태현 변호사. 예. 이 서유기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돈 관리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. 그 부분이에요. 가장 중요한. 왜냐하면 사실은 뭐 모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범죄, 그러니까 범죄 단체라고 할게요, 제가 편의. 네. 그 범죄 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은 돈이거든요. 돈을 든 사람이 가장 그 단체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돈이 없으면 저 많은 조직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지금 누구죠? 드루킹이었던 그 조직들 1년에 11억 플러스 알파의 돈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.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자금이 지금 의혹의 푸는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기라는 사람이 그 단체의 실질적 자금을 관리했다고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유기가 이 드루킹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수사에서 밝혀낼 부분이기도 한데요. 지금 드루킹이 옥중에 있는데 뭐 손편지도 보냈다.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뭔가 그 추종자인지 또 다른 제2, 제3의 드루킹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선 때, 지난해의 대선 때 본인이 이렇게 활약했다라고 좀 과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. 들어보시죠.
아마 이 박근혜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고 2016년 안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작년 7월경이었습니다.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으니 조기 대선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9월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상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. 소국장님, 2016년 9월이라고 하면 막 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될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?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다. 이렇게 말하네요.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 당시 2016년 7월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르재단 관련된 보도가 한 방송사에서 나왔고, 그리고 나서 8월, 9월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결국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, 9월 말이 되면 이제 최순실이 사실상 독일로 도피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상황에서 아, 뭔가 이 박근혜 정권이 이런 상태 되면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나름대로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, 뭐 우리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, 뭐 이런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자라고 구성원들한테 뭐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, 김경수 의원도요,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을 때, 이 드루킹 일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대선 때 꽤 활약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후보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, 하여간 경선에 적극 참여하고,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에서 무릎에 지지하고 열심히 하겠다. 그랬는데, 경선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룹으로 와가지고 지지 활동도 하고. 자, 지난 18일 얘기인데, 그렇게 말하고 큰 소리도 쳤지만, 실제로도 그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 얘기만 딱 보면, 그 김경수 의원이 대선 때 어쨌든 아 드루킹이랑 뭐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이랑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드루킹이든 경인선이든 이 사람들의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공개됐던 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네. 서울에서 있었던 건데 네, 그 네. 전에 광주 경선에서도 김경수 여사가 경인선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있는 격려한 사진이 있는데 네. 그 옆에 보면 김경수 의원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같이 찍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걸 보면 김경수 의원도 어찌됐던 간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당시에 뭐 불법적인 조작을 하다 이걸 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드루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지했다. 선거운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자, 이렇게 이제 대선 때까지 얘기가 점점 확산되니까 민주당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에서도 입장 표명을 좀 분명하게 하고 나섰습니다. 보시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런 말 했습니다.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불법 행위에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본 거다.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정부다. 이런 얘기했습니다. 이재명 차장. 예. 지금 경찰에 어쨌든 구속한 사건만 놓고 보면 김의겸 대변인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악의적인 댓글에 공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. 네. 하지만 지금 본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제 김경수 의원이 해명 과정에 다 드러나는 거지만 드루킹 등 이제 일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드루킹 일당이 그렇게 한 행동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한 이유 자체가 본인들 인사청탁을 했었고 그것이 김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청와대에 전달됐던 사실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됐고요. 또한 김경선의 대선 전부터 드루킹 일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네. 오히려 이제 뭐 드루킹 일당에 있는 드름나무 출판사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등을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김경선이 이제 드루킹이 어쨌든 여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준 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네. 따라서 지금 어쨌든 뭐 김경수 의원도 특검을 한다면 본인이 뭐 철저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수사할 대목들은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것과 좀 다른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. 대선까지 네. 여론조사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. 자, 이게 중요한 얘기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산채라고 하면요. 제가 듣기로는 수호지에 나오는 산적들의 속을 양산박 같은 곳을 산채라고 하는데 산채란 얘기가 바로 이
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공간에서 합숙이 이루어졌다. 왜 사무실에 이불 깔고 뭐 잤을까요?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저 사무실이 이제 2014년 11월에 임대를 했고 2015년 12월부터 양모 씨는 사무실에서 살았고 우아무개 씨는 2016년 3월부터 이제 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. 결국 이렇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라는 얘기는 이 어떤 드루킹 김 씨와 관련된 이 그룹의 활동이 상당히 장기간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저 부분은 24시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이제 숙식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그걸 계속 그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또 추가 지시를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숙식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경찰,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.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.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는 드루킹 김모 씨. 그런데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. 이런 얘기입니다.